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무이님. 아, 요시님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 그동안 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연락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요시님 공포 인터뷰 처참이신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오늘 첫 참가니까 그래도 예전 했던 그 보라머리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드리고, 현실 공포 이야기 얘기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동네마다 이게 빌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행동이 특이해가지고 빌런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의도한 게 아닌데, 뭐 마음이 아프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친구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 순수 악인지 빌런인지. 근데 이 친구가 특이했던 게,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뭐 금발머리, 뭐 은발머리 해가지고, 그 해적머리를 해가지고 유행했었잖아요, TV에서. 뭐 그렇게 염색한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이게 외형부터가 머리 색깔이 보라머리였어요. 그 보라색으로 염색한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흔하지 않죠. 그때는. 예. 네. 이게 근데 외형적으로 봐도 이 친구가 제 또래였거든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성인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키가 160 초반대? 이 정도 키에 몸이 되게 좀 왜소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체형이. 뭐, 많이 재봤자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빌런이었냐면은,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이제 여자애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면은, 뭐 여름이나 아니면은 뭐, 가을에 춘추복 입고 등교하면은, 뭐 밑에 맨달이잖아요. 스타킹 같은 거는 안 신잖아요. 등교를 하면은 이 친구가 저렇게 그 정문 앞이 골목길이 많았는데, 숨어 있다가 여자애들이 지나가면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엉덩이 부분을 더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 미친놈이네. 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추행이죠, 이거는. 그쵸.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만진 다음에 더듬 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엉덩이를 더듬거나 아니면은 뭐 가슴 부분을 더듬고 도망간다거나, 뒤에서 이제 꽉 미친. 끌어안아가지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막 울면서 들어와요, 여자애들이.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너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그 보라머리 걔가 오는데 또내몸 만지고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보라머리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많이 안 퍼졌을 때, 걔가 한 짓도 많이 없고 그럴 때는, 어이 뭐 또라이다 그냥, 뭐 또라이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게 일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2일에 한 번, 이렇게 막 일이 생겨버리니까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이건 뭐 상습범인데? 그냥 보통 도라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작용단 느낌으로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이제. 얘를 잡는다고. 한 2일 정도 이 친구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남자애들이 교문 앞에 막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거 알고 얘가 안 나타나나 보다, 저희가 숨습니다, 이제. 골목 사이사이로 얘를 잡는다고. 숨어있는데, 이제 등교 시간에 역시나, 저희가 그때 아침 7시부터 숨어 있었거든요, 6시 모여가지고. 얘를 잡는다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막 깨악하고 들려요, 골목길에서. 근데 얘가 진짜 또라이인 게, 보통 뭐그 치안들이, 지하철이나 그런 치안들이 계속 막그 부위를 더듬지 않잖아요. 만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자리를 이동하거나 그러잖아요. 얘는 계속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더듬거리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웃음이 막. 웃음소리도 되게 소름 돋는데, 지금 생각해도. 깔깔거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 그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 그 성취감에 가득 차가지고. 그런 표정으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멈칫하긴 했는데, 살짝 좀 얼이 빠져가지고, 잡았죠, 이제. 잡아줘, 걔를. 골목길을 이제 데려갔죠. 근데 제 느낌에는 걔가 이제 웃는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걔 목소리나 전혀 그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추행을 벌였던 애가, 막 저희가 이제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랬냐고, 학교 어디냐고. 그 물어보면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눈을 마주치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막 바들바들 떠는데 얘가 또 진짜 나쁜 애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몸 제어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그 몸이 막 틱틱거리는 막 얘가 막 그런 막 모션을 취하더라고 얘가. 몸이 이상 있는 척 하면서 전혀 안 그리고 있는데 그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트 쥐어 박았어요. 쇼하지 말라고. 매트 쥐어 박으니까 진짜 그 애기들이 뭐 유치원 애기들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애기들이 막 울더니 막 울더라고요. 주저앉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애가 우니까 너 진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러고 그냥 그때 보냈는데 저는 걔가 이제 한번 이제 저희한테 해를 당했으니까 걔가 나쁜 짓을 하다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짓을. 근데 뭐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랬던 애가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애가. 아... 정신 나간다 대놓고 얘 느낌이 니네나 건드렸지 나 이제 니네 눈치 안 봐 대놓고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침 등교 시간에 그랬는데 안 가리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걔가 이제 목표 대상이 이제 여고생들이었는데 학교 근처가 원룸촌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도 꽤 많았거든요. 막 대학생들도 가서 막 추행해버리고 젊은 여자인 것 같다 그러면 추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난리가 났죠 동네가 이제. 진짜 미친놈 하나 나타났다고. 이게 됐는데 몇 번 그 후로도 쥐어박았어요 걔를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뭐 등교할 때나 뭐 하교할 때나 마주칠 때마다 이제 끌어와가지고 쥐어박았던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머리색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뭔가 좀 소름끼치는 게 보라색이 그 보라색도 연한 보라색이 아니라 그 찐 보라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 완전 진한 보라색. 근데 예 네. 그거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아무도 못했나요 혹시? 대학생분들이나 뭐 아주머니들이 몇 번 신고한 거 같긴 한데 네네. 걔가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게 들은 건데 그 정신과 그 소견서 있지 않습니까? 진료를 딱 받았다고?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못해버리는 거예요, 경찰들도.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지 마음대로 지 세상이죠, 이제. 더 놓고 다니는 거죠, 이제. 거슬리잖아요. 뭐 더욱이 저는 여동생도 있어가지고, 두 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만약에 저희 학교 다녔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아 그거 좀, 그렇잖아요. 성기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 여동생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만히 두기가 싫더라고요. 몇 대 지어박았는데 걔가 이제 큰 사건 한번 저지르는데 그때가 시험철이었어요 그때. 시험이 끝나고 시험 끝나면 이제 사교시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철에는. 끝나고 그때가 마지막 시험날이었는데 끝나면 이제 애들끼리 이제 PC방 가자고 PC방 갔다가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그때는 6시쯤 돼도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죠. 6시 반이었나 7시였나 제가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먼저 집에 간다고 나왔어요. PC방에서. 친구들은 더 게임한다고 하고 정류장에 가야 되는데 그 정류장 가는 길목에 길목 사이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 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벤시도 있고 뭐 운동기구도 막 있고 막 허리 돌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철봉도 있고 그런 데를 이제 정류장 가려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막 야옹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양이 우는 소리가. 근데 일반적인 고양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 스크래치가 좀 들어간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들 막 해를 당할 때 아니면 뭐 영역사통 할 때 근데 좀 힘이 없는 좀 목소리가 이 소리가 힘이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쪽을 보니까 보라머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체육공원에서 자꾸 막 깔깔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애들이 추행할 때 내는 웃음소리 그런 웃음소리를 내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데리고 그냥 뭐 얌전하게 노는구나 그냥 오늘 어쩐지 뭐 안 보인다 했는데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그 검은 봉지에서 뭘 꺼내더니 고양이한테 그걸 막 붓는 거예요. 고양이 등 쪽으로. 뭐 제가 처음에 물 붓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괴롭히는 건가? 물 부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를 액체를 다 붓더니 갑자기 불을 확 지푸니까 몸에 불이 확 붙더라고요. 이제. 온 몸으로. 그러니까 얘가 뭘 붓냐면은 뭐 식용유인지 경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고양이한테. 걔가 불을 지풀 때 냄새가 확 났는데 불을 이제 붙이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이제 펄쩍펄쩍 뛰고 뜨거우니까 고양이가 막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 걔는 또 그거 보고 좋다고 이제 깔깔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름끼치는 웃음으로. 와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자리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도망쳤거든요 그때. 무서워가지고 너무. 아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렇게 막 생물한테 그렇게 악독한 해를 가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 거를. 얘네가 안 믿죠.
아니 보라머리가 아무리 그 뭐 나쁜 짓을 해봤자 여자애들 뭐 몸이나 더듬고 다니는 놈인데 걔가 무슨 동물한테 그런 짓을 하냐. 걔 아무래도 그 정도 크면 안 된다. 안 믿는 거야 제 말을. 뻥치지 말라고. 그래서 아 진짜 아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 이게 말하니까 그럼 증거를 대봐라. 이게 나온 거죠. 증거를 대봐라. 학교가 끝나고 그 자리에 가보자 했어요. 마침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기도 했고 그 자리를 갔는데 그 체육공원 그 보라머리가 서 있던 자리에 이게 그 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게 네. 깔려 있잖아요. 검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한 자리에 검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이게 뭐 습검덩이나 그런 거 뭐를 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밟으면은 뭐 그런 거 발로 접촉을 하면은 묻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 땅에 그런 것처럼 막 여기저기 막 찍혀 있는 거예요 막 그을린 게 뭐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뭔가 막 살펴보죠 이게 왜 그을려 있나 누가 여기서 뭐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했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캠프파이어 한다는 게 한 친구가 냄새를 맡는데 악 이러는 거예요 아 고기 탄내 난다고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애들이 여자애들도 섞여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또라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얘 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여자애들 중에서 열이 많이 받았죠 아, 고양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귀여운 고양이한테 남자애들 막 보채는 거죠 이제 걔 어떻게 하라고 진짜 제발 아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학교 남자애들도 이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걔를 이제 잡으려고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가 안 보였어요 그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안 보입니다 걔가 안 보이는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크리스마스 전이고 이제 그때는 뭐 진돌이 다 나가가지고 학교 나가면 놀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학교도 빨리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또 PC방에 갔다가 제가 또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가지고 고양이 시해 사건이 있었던 그 체육공원 앞을 지나갑니다 제가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그 고양이한테 해를 가했던 그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 근데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목소리는 보라머리 목소리인데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격양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당군님들이 내쉬는 웃음소리 막 아하하하 이런 웃음소리 막 근데 이게 되게 소리가 큰 완전 격양돼가지고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이제 봤더니 보라머리가 공원 제일 안쪽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아 진짜 한 3회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고양이를 어떻게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났으면은 제가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그때부터 지나다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뭐 저를 똑바로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때는 이제 눈만 마주쳐도 이제 시선이 피했던 애가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몇 대 치워박습니다 이제 왜 웃냐고 근데 어릴 때니까 막 열도 받고 그러니까 더 치워박으려고 했는데 얘가 그 눈빛이 이제 저희랑 시선이 마주치면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를 막 똑바로 막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시선을 맞추고 생기가 가득한 거예요 얘가 그 평소에 눈빛이 아닌 거예요 얘가 그 살기까지 막 느껴지는 막 이제 눈빛에서 막 소름 끼치는 뭐 네가 나 때리든가 말든가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나는 고양이도 이렇게 했는데 뭐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너라고 그렇게 안 될 그게 있나 그런 표정으로 제가 읽기에는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쫄아가지고 진짜 도망갔거든요 무서우니까 고양이 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보라머리 행동이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학교를 등교했는데 난리가 납니다. 이 스케일이 이제 고양이 때 그때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학교 근처에 이제 월름촌이 있고 여대생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고지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월름촌이라? 그 보라머리가 앉았던 체육공원에서 아침에 이제 운동하던 주민분이 발견하시는데 나체 여자분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거주지가 그 근처 원룸에 사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보라머리가 앉아있던 벤치 뒤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이 공원 보면은 그 작은 펜스 이제 쳐져 있고 사람 이제 발목 정도 크기 되는 잔디밭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이제 큰 펜스가 있고 사람 허리 정도 되는 그 잔디밭에 이제 그 여자분이 누워 있었대요. 주민분이 운동하면서 지나가는데 나체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옷이 막 근처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찢어져 있더래요. 이게 아무리 봐도 느낌이 그거잖아요. 성적으로 해를 가해버린 남자가. 경찰 오고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동네에.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떴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저기. 처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시체냐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그 보라머리 생각이 딱 나더라고. 동네에 그런 짓 할 사람이 개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는데 아 아니래요. 그냥 이게 시체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던 거래요. 친구들 말이 가면은 제가 이제 근데 너는
네가 경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냐, 뻥 아니냐 이제 물어봤죠. 뻥 치는 거 아닌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인식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안 믿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이 뻥을 하도 많이 치니까. 근데 아니래요. 그 말했던 애가 그 맨 처음에 그 여자분을 발견했던 최초 목격자 그분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이제. 걔가. 그러니까 뻥은 아니죠. 목격자한테 그걸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범인이 누구냐 이제. 근데 모르죠.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4일 정도 지납니다. 4일 정도 지나고 이제 또 등교를 했는데 아침에 등교를 하면은 교실 시끄럽잖아요. 애들 막 얘기하거나 노는 소리로. 근데 조용한 거예요 교실이. 이제 선생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애들이 잘못 같은 거 하면은 조회 시간에 뭐 이제 혼내실 때 그런 느낌으로 교실이 싸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뭐 어떤 놈이 담배 피다 걸렸나? 선생님이 열받았나? 이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자리도 없으시고 단상에도 없으시고 그 혼날 때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시면은 애들이 뭐 떠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리 비우면은 소곤소곤 됩니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싸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짝꿍한테 왜 이러냐고. 누구도 담배 피다 걸렸냐고. 아, 아니래요. 그럼 뭔 일이냐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뭔 일 있냐고 학교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범인이 잡혔대요. 그 여대생 사건의 범인이. 그 누구냐. 보라머리래요. 보라머리라고 하니까 이제 얼어붙는 거지 그냥. 아니 속으로는 그냥 보라머리가 아닐까 이제 뭐 잠재적 의심을 했었는데 보라머리라고 이제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얼었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거기도 지금도 너무 소름이 돋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라머리를 지어박았던 시간이 7시 10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근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범행이 이루어졌을 시간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래요. 그게 이제 지났던 게 7시 10분인데 그러니까 보라머리가 그 여대생분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 잔디 파티에서 그 일을 벌였던 게 6시에서 이제 7시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보라머리가 이제 앉아있는 그 채공원 앞을. 그러니까 그 보라머리가 깔깔거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주시를 하면서 웃었다 했잖아요. 평소에는 눈도 못 맞추던 애가. 여대생이 제가 걔를 지어 박을 때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벤치 뒤에. 그 잔디밭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가로등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밝은데 아무리 겨울철이어도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 생각하시는데 그 체육공원 있는 쪽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가로등도 하나도 안 켜져 있고 유동규도 거의 없고 이게 골목길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네가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던 동네예요. 그 치안이 안 좋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깡패도 많고 막 사고 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동네라 밤에 안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 동네를. 뭐 기고를 걔가 이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걔를 지어박을 때 여대생분이 걔 뒤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두우니까 이제 야맹증이 있거든요 제가. 야맹증이 있는데 안 보였던 거죠 걔를 지어박을 때도. 그럼 누가 그 벤치 뒤를 이렇게 보겠습니까? 걔만 이제 주님을 지켜봤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네, 상상도 못하죠. 이게 뭐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뒤에 뭐 사람이 있다 누워있다 그 일을 당한 여자가 누워있다 생각을 못하죠 아예 생리적으로. 아, 소름이 너무 돋더라고요. 소름이 너무 돋다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실에 이제 분위기가 쌓였는데 이제 좀 조금씩 풀리죠 이제 애들은. 근데 저는 아,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보라머리 앞으로 딱 지나갔을 때 걔를 지어박을 때 생각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마등처럼 계속 스치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마등이면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안 되겠다. 얘는 뭐 내가 사고를 치든지 뭘 하든지 얘를 뭐 어떻게 소년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소년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겠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뭐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냐 위험한 애인데 이러실 수 있는데 걔가 저를 똑바로 주시하면서 웃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농락했다 생각했거든요 걔가. 사람이 뒤에 그렇게 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걔를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부터 보라머리가 안 보입니다 동네가. 그냥 그 동네에 없던 사람인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3이 돼가지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주번이를 학교에서 좀 늦게 놨는데 친구들은 PC방에 먼저 가있고 PC방을 가는데 그 PC방 있는 쪽이 아파트 단지예요. 그 원룸촌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파트가 막 많이 모여있는. 근데 아파트 단지 그 주차장에 사람이 막 엄청 모여있고
막 경찰차가 막 모이는데 이게 동네 파출소 그 순찰차가 아니라 공공차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 형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게 막 7대, 8대가 막 모이는 거예요. 막 차들이. 그래서 이건 또 뭔가 동네가 근데 시안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때 막 안 좋은 선택한다고 막 소동 부리는 분들도 많았고 막 사람을 어떻게 폭행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경찰 출동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신경 안 썼어요. 어떤 미친 도라이가 사고 쳤나 보구나. 그 생각하고 이제 평소 때라면 제가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인파가 많으면은. 앞쪽이. 앞쪽에서도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동네 주민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그리고 이건 또 뭔 일인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인파가 이제 모세가 홍해 가르듯이 하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형사들이 연행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위에 흰색 후드집업에 밑에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그 흰색 후드집업에 피가 엄청 튀어있는 거예요. 뭔 피가 튀어있나 놀래가지고 잘못 봤나 물감 아닌가 봤는데 피더라고요 확실히. 그 검붉은색으로 이제 변색이 된 그 피. 그것도 이제 어떡하지 보고 있는데 이게 경찰이 그 흰색 후드집업을 입은 범인을 좀 강하게 연행하고 있었는데 잡아 끌듯이 모자가 벗겨졌는데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 새끼입니까? 네, 보라머리죠. 근데 얘가 좀 키가 컸더라고요. 근데 키가 좀 많이 컸어요. 그동안 그 안 보던 그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제가 그때 글로 제보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셨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라머리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얘가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뭐 다른 데서 뭐 그런 일을 안 벌였다 부정이 못하죠. 걔가 그쵸. 뭐라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또 여자분을 어떻게 하려고 막 물색을 하고 있었나 봐요. 막 국내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그 여대생 한 분을 또 발견을 했는데 그때는 대낮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낮이었어요. 그분을 미행을 했대요. 걔가 보통 뭐 밤에나 뭐 그런 짓을 벌였던 애가 걔가 무슨 생각으로 그분을 미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또 뭐 그 시그니처 행동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을 취행을 하고 도망가는 그거를 하려고 미행을 했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미행을 계속 했대요. 그러다가 그 여대생분이 그 친구네 집에 가던 길이셨대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분이 따라탔대요. 그놈이 따라탔는데 얘가 취행을 하고 그 더듬거리기만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봐요. 걔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여자분이 경화과였나? 태권도과였나? 그랬다는 것 같은데 여자분이 방어를 해가지고 제압이 된 거예요. 보라머리가 맞은 거죠. 이제 이득이 맞은 거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매트 지켜봤고 여자분이 이제 그래도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여자분이니까 내린 거예요. 이제 친구네 층에서 내렸는데 애가 그냥 거기서 뚝 까맣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일체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 주머니에서 범인고가 송곳이라 했나? 송곳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학교에서 쓰는 송곳? 뭐 만들 때? 미술 시간에? 그 송곳을 꺼내가지고 그분을 추격을 해가지고 찐 거예요. 뒤에서 복도에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찔렀는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피가 튄 거예요. 근데 얘가 찌른 게 등 쪽을 찌른 게 아니라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목대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이 드러나는 그런데 막 찌른 거예요. 여자분이 이제 막 찌르니까 비명을 막 지를 거 아니에요. 이제 복도에서 친구가 밖에서 비명 소리 들리는데 이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해가지고 내 친구 같은데 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걸 본 거죠. 보라머리가 해를 가고 있는 거를. 근데 그 친구분이 나와가지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 보라머리가 뛰어가가지고 해를 간 거예요. 남은 분을. 그래서 막 이제 그 찌르고 있는데 막 여자들이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층에 사시는 그 주민분이 나오셨나 봐요.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신고를 했던 거죠. 들리는 말은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동네에 들리는 말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연행 돼가지고 갔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제 보라머리는 못 봤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들어봤는데 뭐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였는데 보라색 머리로 염색을 한 남자가 막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 몇 번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보라머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동일 인물은 아니겠죠. 그런 짓을 벌였는데 아무리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걔가 걔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걔일까요? 걔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 진짜 열받네요. 이야기 듣는데. 아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제 글로 썼을 때는 돌아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때 내가 이런 제보했는데 이분들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이 뭐 송곳도 찔러가지고 중상은 입으셨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나중에 알았죠, 저는. 근데 제보할 때는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아... 피가 막 그렇게 튀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았죠. 피가 엄청 튀어 있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한데 다행히 뭐 그분들은 돌아가시지 않았고 진짜 다행인데 지금 다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소름끼치는 게 후배들이 도팔색 머리를 한 남자를 봤다.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야... 술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같았으면 막 신상 다 까이고 막 장난 아니겠는데 아 지금 같으면은 그냥 뭐 CCTV 다 찍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로변에는 CCTV가 뭐 몇 개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는 오래된 아파트라 그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 2000년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CCTV가 진짜 많이 없었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네. 뭐 소식은 모릅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 술자리에서 들었을 때. 근데 다른 데 갔겠죠. 그런 짓을 벌였는데 걔네 부모님이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바뀐 분이면은 동네 안 도죠. 뭘 봤는데 형이 쫙 빠졌는데 진짜 이야기 듣는데 공포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제가 열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지금도 와 무섭네요. 걔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도 보라색을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요 보라색을. 아, 트라우마가 됐네. 네, 네. 그래 된 것 같아요. 좀 PTSD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 이후로요? 네. 근데 길거리에서 이제 여자든 남자든지 안 가리고 보라색 머리 한 사람만 봐도 이제 벌벌 떨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떠는 게 아니라 열받아가지고 부들부들거리는구나. 예, 네, 몸이 막 이제 이성은 이제 차분한데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막 보면은 막. 어, 그 부들부들 떨린다고 그 보라머리 한 그분들한테 막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럼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어,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밤에 이제 그 보라색 머리한 남자분 이제 그러면은 그 쳐다보다가 시기미거리는 일도 있었고 뭐 이슈 바보냐고 그런 일도 몇 번 있긴 했죠. 노려보다가 두세 번 정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쳐다본 건데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야, 그 어릴 때 얼마나 그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아직까지 보라색 머리 한 사람만 보면 흠칫흠칫 그러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이게 흠칫흠칫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덜한데 이게 지금 그래도 30대 이제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괜찮은데 안 가시더라고 이게. 그 부들부들 떨리는 게 이상이 먹도록. 부디 그 보라머리 금마는 진짜 천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가 고양이한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뒤졌으면 좋겠어요. 아 미친 삐 아 예이 삐 아우 진짜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진짜 네. 욕하고 싶네요. 아 그때 진짜 리코더로 삐리를 하면서 이제 배트 취업 해줄걸 그냥. 와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라 사회악입니다. 사회악. 아 그렇죠. 제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스스문 해가지고 보라머리 본 적 있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네. 아, 나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본 적 있다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자 후기 한번 좀 예. 알아봐 주시고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때 노느라 바쁠 때 그때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보통 20대 초반에 모여서 노는 루틴이 PC방 갔다가 친구들이 이제 기다리죠. PC방에서 PC방으로 모이라고 모이면은 이제 게임 좀 하다가 술을 마시러 갑니다. 이제 술 마시다가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 갔다가 아침까지 놀다가 헤어져요. 그런 루틴인데 이게 술이 껴있는데 남자들 그 노는데 루틴에 저희는 친구들이 신기한 게 술을 안 마셨어요. 게임만 주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말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이름을 그 총싸움 그 총싸움 게임 그거를 이제 초저녁에 한 6시쯤에 모여가지고 날 밝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클렌전을 그게 놀았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새벽에 이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제 밥도 안 처먹고. 그쵸. 누워가지고 절창나게 마우스 딸깍거리고 있는데. 한두시 되면 배가 고프죠,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PC방에 제가 뭐 미디어나 그런 데서 보면은 뭐 음식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는데. 때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써봤자 뭐 컵라면, 핫밥, 불버.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뭐 프랑크 소세지. 그것도 뭐 맛있긴 하죠, 당연히. 맛있긴 한데. 그거를 뭐 한 달도 다 먹으면 질리죠 당연히 사람이. 보안에 낸 게 그때는 이제 정액제로 해가지고 멈추고 이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알고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이제 그분한테 말해가지고 정지를 하고 나갑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근데 애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초반인데 막 대학생일 때인데 알바도 안 하고 막 알바 해봤자 뭐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시간도 늦었고 막 그래가지고 회전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회전 가가지고 이제 컵라면이나 뭐 냉동이나 그런 거를 이제 먹는데 그래도 이제 게임 하다가 이제 새벽 1시 2시쯤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을 받아가지고 컵라면에 올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익어야 되니까. 근데 여자분이 이 편의점 들어올 때 그 종소리 있지 않습니까? 따릉따릉거리는 소리. 손님이 이제 출입을 하면은 편의점 안으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리가 들려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뭐 저희는 이제 배가 엄청 고프니까 이제 그 시선이 이제 그 컵라면에 이제 몰빵돼 있는 거예요. 시선들이. 아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인 남자 6명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뭐 누가 출입하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누가 출입을 했으면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그럼 또 딸랑딸랑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컵라면이 있고 이제 그 컵라면이랑 뭐 김밥이랑 컵라면을 반지 정도 먹었을 때까지 그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의 한 15분 10분 정도를 이제 먹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갔다고? 뭘 고르길래 하고 제가 이제 뒤를 봤는데 여자분이 편의점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편의점 입구에 서 있는데 이게 돌아왔으면 뭐 물건을 뭐 고르던가 뭐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션이. 그렇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출입구 앞에서. 근데 물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뚫어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라면 먹는 거를. 속으로 뭐 그때 당시에도 뭐 길거리에서 이제 그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앵벌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란 거 아니면은 애기들이 막 앵벌이를 하고 다니는 이분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얼굴이 이런 말 하면 모르지만 이뻐요. 얼굴이 엄청 이뻐요. 진짜 말도 안 돼요. 피부도 새하얗고 머리가 긴 생머리였는데 근데 옷이 좀 유행이 지난 옷 그 검은색 그 집업에 밑에 그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신발은 흰색 스니커즈라 해야 되나 그걸?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는데 옷이 오래되면은 좀 이게 막 지푸도 생기고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옷은 보풀. 예, 네, 보풀 지푸리 아니라 이게 해져가지고 옷이 딱 봐도 마치 옷이 좀 오래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남자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주변실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실로 봤다가 막 견눈질로 봤다가 막 친구들도 다 이제 슬기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막 훔쳐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거의 한 3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본 시간은 15분 정도 되겠죠? 10분에서 15분?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여린보다 더 이쁘더라고 진짜 얼굴이 말도 안 돼. 근데 너무 지금 흥분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나가지고 진짜 이뻐가지고 지금도 그냥 선명한데 얼굴이. 네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저 이쁜 여자가 출입문 앞에서 왜 저렇게 서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숨고리 시작합니다. 와, 저 여자 진짜 이쁘다. 근데 저 여자 왜 돌아가지죠? 가만히 서 있지? 뭐 물건 찾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기다리나? 그러면 뭐 물건 고르면서 기다리지. 왜 저렇게 싣고 대놓고 막으면서 멍때리면서 서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여자 우리 본다. 여자 우리 본다. 우리 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실을 쓱 보니까 저희를 대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냉장고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음료수 진열된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구조가 들어오면은 술까지 들어오면은 벽면에 뭐 진열대가 있고 맨 안쪽에 이제 냉장고 음료수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조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는 쪽이 왼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나서 저희를 보려면 이게 고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 구석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대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변누질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그때는 어리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한테 관심 있나? 저 여자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말 좀 걸어봐야 되겠다. 네 얼굴에는 안 된다. 여자 놀려가지고 도망간다. 그냥 보고만 있자. 얼마나 이게 눈정화가 되냐. 컴퓨터 그래픽 쪼가리 보다가 얼마나 좋냐. 좀 눈 정화 좀 시키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숨어있는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길래 뭐하냐? 김밥 걸렸냐, 목에? 그러니까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나 뒤를 봤더니 여자분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오니까 저희 쪽으로 놀래가지고 이제 분위기 싸해진 거죠. 이제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여자분이 저희 쪽으로 이제 오니까 보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분이 제가 그 맨 뒤쪽에 있었거든요. 테이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그 방향이랑 제가 제일 가까웠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설레더라고요. 말 거는데 너무 설레더라고요. 저기요 이러시길래 목소리도 진짜 좋아가지고 저기요 이러시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뭐 할 말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뭐 볼일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말 못해요. 막 머뭇머뭇거리면서. 너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해가지고 뭐 살펴봤는데 얼굴에 묻은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편의점에서 아싸리 뭐 밥 먹으면서 시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그럼 이분이 우리한테 벌리를 뭘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입을 여시는데 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와주면 안 되냐고. 또 여자분이 이쁜 여자가 딱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니까 막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뭐 뭘 도와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 애들이 듣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한 번에 일어나니까 여자분이 좀 많이 당황해지더라고. 제가 이제 아 앉아라 그 흉악한 몰골들 그냥 기대지 말고 앉아라 놀라셨다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물어봤죠 대표로 이제 뭐 어떤 거 도와드리면 되냐고. 아 제가 그 남편이 저기서 기다리는데 남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대요. 아 그때쯤 힘이 탁 세더라고요. 아 당연히 이제 저희 또래 솔로이시라는데 남편이 있다니까. 아니 솔직히 그때 심지어 도와주기 싫더라고요. 확실히 왔는데 남편이 있다니까 실망을 엄청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 도리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네 들었죠. 뭐 남편이 저기 있는데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냐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를 때린대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대요. 근데 이게 사람들 많은 대로변이나 뭐 그런 데서는 안 때리고 마침 그 PC방 있던 데가 저희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 학교 근처거든요? 버스 타가지고 20분 거리도 안 돼요. 한 15분? 같은 굽니다 이제. PC방이 있던 자리가 시간이 되게 안 좋은데 가로등도 이게 발시가 안 하면 이제 오래돼가지고 불도 다 꺼져 있고 거의 다 꺼져 있고 여자분 말이 가면은 그 어두운 거리만 들어가면 막 때린대요. 막 때리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를 가는데 어두운 거리에서 막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왔대요. 사람 많은 쪽으로 대로변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를 발견하신 거죠. 이제 편의점 안에 남자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한테 해를 가진 않겠지 이 생각으로. 그래서 속으로 이거 인간 쓰레기네. 이거 뭐 인간 쓰레기네 이 생각까지 했는데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이. 저희가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라는데. 뭐 그런 거 연관됐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그 여자분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분을 왜 때리냐고. 남일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때는.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남편 어딨냐. 가자. 가자 남편 어딨냐. 나 한 소리 해줄게. 가자.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분이 말하는 정황들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견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했을 만한 나이가 아닌데 남편이 있다고? 근데 남편이 때린다고? 아무리 쓰레기여도? 그것도 아무리 어두운 길거리여도 길거리에서 여자를 때린다고? 곧 부인을 대놓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정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뻥이죠 뻥. 제 이제 느끼기에는 저 뻥치는 거다 뻥카치는 거다.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친구들이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도와준다 했었거든요. 남편한테 가자고. 저는 이제 말이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그냥 뭘까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막 질색을 하면서 단체로 가면 안 된다. 니네 다 오지 말고 운명만 알아. 나 도와주러.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도와주러 가면은 그 남편분이 그 여자분한테 이제 저희 앞에서 해를 가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이게 제압하기가 쉽잖아요. 뭐 육탄전을 안 버리더라도 이제 말로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6명인데 성인 남자가. 근데 2명만 와달래요. 2명만. 그것도 이상했거든요. 왜 2명만 와달라고 할까? 도와주러? 다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우리한테 뻥카를 왜 칠까? 저 양반이. 이 생각이 또 스치는 거죠. 이제 친구 하나가 이제 따라간다고 나갔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니 남일인데 네가 가서 뭘 해줄 거냐.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아니, 그래도 뭐 말을 해야지 가가지고 왜 여자를 때리냐고. 아니 그 남편분한테 아저씨 여자 왜 때려요? 부인을 왜 때려요?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뭐 시비만 걸려가지고 뭐 그 남자분하고 네가 뭐 싸울 거냐. 정신 차려라. 성인이다. 고등대 아니다. 내가 말을 했죠. 친구가 이게 아 좀 도대가리긴 한데 제가 좀 다혈질이긴 한데 이성을 되찾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제가 죄송하다 했어요. 아 안 될 것 같다고. 차라리 저희가 경찰을 불러드릴 테니까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으시라고. 저희가 뭐 사모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찰도 아닌데 뭐 남편한테 가서 뭐 하겠어요 저희가. 생각이 난 게 이제 경찰이 불러가지고 경찰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남편한테 가면은
아 그래도 일이 뭐 형식적인 폭행이 해결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경찰분들 이제 불러주겠다 여기 있어라 그때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도망와가지고 경찰을 이제 불러준다 했으니까 뭐 저희가 가는 것보다 경찰이 가는 게 나을 거고 거기에 이제 뭐 기다려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폭행을 당한 분이면은 근데 경찰 이야기 하자마자 막 눌러들어요 화디짝 놀라요 놀라더니 괜찮다고 그러니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여자분이 도망 나가시니까 이제 뭔가 이쪽에 나가버리나 경찰 불러준다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쫓아가진 않는데 이제 그걸 먹던 게 있으니까 그걸 먹어요 이제 지금 이상한 여자 다 있다 이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 제가 말했던 그 돌대가리 걔가 이제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 난 안 되겠다 난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리 새도 없이 그 여자분 걱정된다고 그 이 여미새가 이 물소가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뭐 잡을 새도 없었죠 그냥 막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근데 애가 막 키도 거의 뭐 190 정도 되고 덩치도 막 커가지고 말릴 수도 없어요 힘 너무 세가지고 콧불소가 나가니까 이제 멍들고 있다가 같이 따라 나갔죠 저 콧불소 말리라고 저거 사고 친다고 나갔는데 없어요 이제 이미 뭐 사라지고 없어요 나갔는데 여자분 찾는다고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아 진짜 귀찮게 이제 먹다 말고 라면 먹다 말고 새벽에 이게 뭔 짓거리냐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았죠 이제 친구들이랑 그 친구를 찾았는데 애가 편의점에 있는 대로변 뒤쪽 골목길에 있더라고요. 골목길인데 그 뒷길이라죠. 길게 이제 뭐 일반 통행길이 이제 있는 뒷길에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애가 좀 멍때리고 있더라고요. 서가지고. 그래서 뭐냐 물어보니까 말은 안 해요. 정신 차려. 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와 이상하네 이러는 거예요. 난데없이.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뒤로 왔을 때 이쪽에 남편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도망갔다 했잖아. 근데 나 이쪽으로 왔을 때 그 여자가 있었거든? 근데 어쩌라고. 근데 여자가 탔대요. 난데없이 탔대요. 여자가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물어봤죠. 어디를 타냐? 뭔 소리냐? 물어보니까. 차에 탔대요. 여자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남편이랑 걸어서 집에 가고 있다 했잖아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 검은색 승합차에 탔대요. 그 검은색 스타렉스.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분 한 이야기랑. 그 친구가 본 거랑.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게 돌아가기 싫은 거죠. 이제 경고등이 이제 딱 켜진 거죠. 이거 뭐 위험하다 좀. 그 타가지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타가지고 이제 뒤에 타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안 닫고 제가 이제 본 여자가 차를 타나 남편이랑 있다면서 멍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걔를 보면서 미간에 찌푸리고 있더래요. 막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뭐 여자분이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걸 딱 보면은 제가 남편 타고 집에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걸어서 가고 있는지 차를 주차했다가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차가 뭐 있었을 수도 있죠. 주차를 한 다음에 이제 걸어서 집에 갈 수도 있죠. 그 부부가 남편한테 이제 붙들려가지고 차에 타니까 우리가 안 도와줘가지고 이제 인상을 쓰고 있었나 보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 친구는. 아니 미안하더래요. 아니 도와줄 걸. 좀만 더 빨리 나올 걸.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을 하는데 이제 자기를 뚫어져라 이제 보면서 이제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을 하는데 중국어를 하더래요, 중국어를. 중국어를 하는데, 이게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했는지, 나중에 그 친구가 그걸 찾아봤나 봐요. 발음을 토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말로 그걸 하면은 의미가 그거라더라고요. 초쳤다. 초쳤다. 여자분이 한 말이 초쳤다. 그 말이었다 하더라고요. 초쳤다. 그 말하고 이제 문 닫고 가더래요. 검색 이제 승합차가. 네, 쇼쇼, 아마. 그런 식으로.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그 여자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그때 2000년대 이제 중반대였으니까 그때 한창 그 괴담이 엄청 퍼졌었거든요. 어떤 날이 되면은 인신매매 사건이 엄청나게 벌어진다. 그 소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괴담이. 거기 그때 인터넷에 그런 괴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검은색 승합차는 이제 인신매매 아니 타고 다니는 승합차 이런 좀 인식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드는 게 그 검은색 승합차를 그분이 타가지고 뭐 인신매매 그쪽이 아닐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이야기도 정황상 안 맞았고 거기다가 친구가 딱 거기에 이제 중국어도 했다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드는 의심이 인신매매 그쪽이 아닐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야 근데 간땡이도 큰 게 그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편의점에는 CCTV가 아마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얼굴이 노출되고 막 그랬다는 건데 대놓고 그렇게 하네 사모님 말씀대로 그때 뭐
CCTV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 다음에 인신매매를 할까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당연히. 근데 또 드는 의심이 중국어를 했다 했잖아요. 아싸리 중국 사람이니까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중국어로 하면 못 잡죠. 밀항해버리면. 네네네. 근데 아무리 그 밀항을 하더라도 한국 형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못 잡을까. 글쎄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근마들도 뭔가 네. 아 이거 될만하니까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죠. 그래서 뭘까? 그 여자는 누굴까?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죠 그때 당시에. 야 근데 초쳤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네. 아 저는 쎄했어요 뭔가. 저도요. 그 친구가 이제 말해주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했던 말 알았다고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초쳤다. 그때 이제 손이 확 올라오는 거죠. 쎄해지면서 영가들 봤을 때처럼. 영가를 봤을 때처럼. 그거보다 2만 배 이상으로 진짜로. 그 납치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오늘 요시님의 두 가지 이야기 정말 소름돋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듣기로 끝날 때 그 예고편을 말하시더라고요 다른 분.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언급을 잠깐 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안 보면 이제 좋을 거를 보는데 뭐 뭐를 목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영안을 가진 사람들 이제 만난 썰을 이제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참여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님. 네, 감사합니다. 네.